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정책 노선대로 2년을 더 가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묻힌 듯한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당위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현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위와 현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러온 전문가는 당연히 선거를 당위가 아니라 현실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 30년 선거를 지켜본 전문가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 동아일보는 김영식 논설위원이 주도해서 박성민 정치인 컨설팅 그룹의 민 대표와의 심층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한 다음에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경선하고 영입도 했는데 친문 586 세력이 건재한 상태다. 경선을 한 것이지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이 모두 경선을 통과했다. 열린 민주당에선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 후보가 됐다. 이런 공천 메시지는 딱 하나다. 지난 3년간 했던 것들을 앞으로 2년간 더 세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공천 메시지는 여당의 메시지는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당에 표를 주는 것은 지난 3년간 해왔던 그대로 앞으로 2년 동안 하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허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파괴 상태인 경제를 더 파괴시키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유권자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지난 3년간 망쳐온 것을 앞으로 2년 동안 더 망치라고 일종의 매너적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전통적인 선거에서는 정권의 경제 정책이나 실적이 평가 대상이 된다. 경제 성장을 약속했는데 실패했다거나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제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었다. 현장을 더 어렵게 했다. 이런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 묻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더 심각한 것을 물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닥쳐올 경제와 금융 위기를 문재인 내각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저의 해설은 유권자들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지난 3년을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펼쳐질 실물 위기와 금융 위기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세월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입을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뭘 해왔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정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엄혹한 실물 위기와 금융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판단하려면 지난 3년 뭘 잘해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는 단절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3년과 앞으로 2년이란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연결된 것이죠. 3년을 보면 앞으로 2년을 알 수가 있죠. 핵심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덕을 보고 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코로나19는 두 가지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됐다. 집권 4년차의 중간 평가여야 하는데 총선이, 그런데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다 덮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득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비판도 마이너 이슈가 되어버렸다. 대통령 지지도도 상승하고 있다. 정말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것이 4.15 총선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막판 역전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상당 부분 달려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입니다. 통합당이 선거에 승리하려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데 이건 결집될 것이다. 문제는 중도 보수가 4년간의 이탈에서 돌아올 것이냐인데 이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왜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는지, 왜 문재인 정권이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설명할 메신저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적어도 적의 급소를 찾아서 메시지를 내는 능력은 있다고 본다. 저의 해설은 결국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표로 드러낼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3월 31일 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구조라든지 지식수준, 정보 취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묻히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수도권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코로나19가 문재인 심판론을 묻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점이 총선의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엉망진창인 3년 성적표를 손에 쥔 국민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엉망진창이고 파괴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2년 동안 계속하라, 그런 면허증을 만일에 하나라도 발급한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엉터리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3년간 해왔던 짓을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하라, 이렇게 허가증을 주는 것이 바로 여당의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